12월 9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주 보혈 날 씻었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들어하곤 하죠.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니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피를 제단에 뿌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자신들의 죄가 무겁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또 소리를 쳤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처럼 참혹한 겁니다. 다시 회복의 길이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의 곡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했던 것은요, 얼굴을 찌푸리거나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그곳을 가득 채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는 예배의 장소, 현장 속에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들고 또 저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너져 있거나 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믿어서 뭐해? 여러분, 돌아서는 것은요, 나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즉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발견된다면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